안녕 얘들아, 로쌤이야. 최근 로블록스 인기 게임에서 사람들을 이유 없이 정지시켜서 논란이 됐어. 어떤 내용인지 같이 알아보자. 네. 한때 로블록스에 돌풍을 일으켰던 패시뮬레이터 X가 4개월 만인 7월 30일 1주년 기념 업데이트를 했어. 그런데 업데이트를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많은 유저들이 이유 없이 영구정지 당하는 일이 일어났지. 여기에는 패시뮬X 영상만으로 159만 구독자를 모은 인기 유튜버 디지토심을 포함하여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해당되었어. 제작진의 확인 결과 이것은 단순한 버그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어. 새로 업데이트된 하드코어 모드의 판타지 월드에서 R을 열면 원래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판타지 월드의 펫보다 높은 전투력의 펫을 얻을 수 있는데 이를 시스템에서 부정한 사용으로 판단하여 자동으로 정지시킨 거야. 현재는 시스템을 수정하며 정지당한 사람들도 모두 풀렸지만 디지토심은 이를 가리키며 벤 시뮬레이터 X라고 부르기도 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때? 이보다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다면 로블록스 선생님 구독 부탁해.